자, 굽기 전에 준비물. 눈에 튀면 아프니까 눈에 튀지 말라고 곡을 끼고 열심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줘? 나도 굽잖아. 아, 고구를 달라고? 알았어. 자, 구워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짠! 한우 소대창, 한우 소곱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중 하나인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소곱창과 소대창은 델킷이라는 곳에서 보내주셨는데 여기 사장님께서 저에게 이거를 보내주실 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음식 소개를 해주셨는데 진짜 정말 찐으로 맛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먹어보고 진짜 얼마나 맛있는가 찐 리뷰를 통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구워볼까요? 자, 굽기 전에 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 사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곱창을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꼭 원재료를 한 번씩 확인을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가짜 소곱창이 굉장히 많다고 원재료 꼭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소대창 국내산 한우입니다, 여러분. 중량은 200g. 그리고 소곱창 호주산입니다. 220g이고요. 한우 소곱창, 이거는 국내산 한우, 그리고 220g이에요. 자, 몇 팩을 보내주셨을까? 10, 이렇게 또 10팩이에요. 그리고 하나, 그러면은 21팩. 그 사실은 더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리 맛본다고 먹었어요, 사실은. 자, 21팩입니다. 21팩이면은 200에서 220g이니까 거의 4kg가 훨씬 넘어가는 중량이에요. 그러면 이 4kg가 훨씬 넘어가는 중량을 열심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굽기 전에 준비물. 아, 그게 뭐야? 진짜 왜 그래? 이거 사실 그 워터밤 아시죠? 거기 가서 끼려고 샀는데 거기는 못 가고 이제 곱창 구울 때 끼고 있네. 눈에 튀면 아프니까 눈에 튀지 말라고 곡을 끼고 열심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좀. 뭘 줘? 나도 굽잖아. 아, 고글을 달라고? 알았어. 자, 구워볼까? 자, 이렇게 소곱창, 소대창을 판에다 옮겼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고글은 벗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앞에 김치, 그리고 참소스, 기름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대창 먼저. 이게 한우 소 대창이거든요. 진짜 노릇노릇하게 되게 잘 구워졌고요. 안에 와, 실합니다, 여러분. 진짜 속 안 가득 장난 아니에요. 소금장에다가 살짝 찍어가지고 와, 대창 안에 이게 다 기름이잖아요. 진짜 그냥 입에서 녹아요. 이번엔 참소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제가 대창을 방금 먹어봤잖아요. 근데 이 껍데기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식감이 좋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지방층은 굉장히 부드럽고 살살 녹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우 소곱창. 여기 보이시는 게 다 지방층이에요. 이게 굉장히 씹는 식감이 좋대요.
아 뜨거. 와. 와. 와 진짜 안에 곱 진짜 실해요. 그러니까 씹는데 곱이 계속 퍼져요 씹을 때마다. 자 이번에는 대창을 잘라보겠습니다. 와 톡톡 터진다 그냥 톡톡 터져.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제가 이거 곱창을 잘라가지고 곱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곱 보세요. 진짜 안에 곱이 엄청 가득가득 차 있어요. 가짜 곱이 아닌 진짜 곱입니다. 와 진짜 예술이다. 자 참소스도 푹 담가서 찍어가지고 자 이번에는 대창! 대창도 잘라서 이 야들야들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달달달달달달. 와, 그냥 술술 넘어간다. 원래 곱창대창 먹을 때 보통 반찬도 굉장히 많이 해서 먹잖아요. 뭐 콩나물 무침이라던가 부추 무침 아니면 파김치 이렇게 먹는데 그냥 먹어도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저는 오늘 본연의 맛을 즐기겠습니다. 그리고 곱김치 갖고.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진짜. 그리고 여기 델킷 제품들은 전부 양념이 되지 않은 소곱창, 소대창입니다. 원래 보통 양념을 하시는데 그게 소곱창, 소대창의 잡내를 잡으려고 양념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델킷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냄새가 전혀 안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리뷰도 많이 찾아봤는데 리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와 진짜 씹을 때마다 곱이 쫙쫙. 아 진짜 나 오늘 오바하고 싶지 않은데 오바를 하게 된다. 진짜 씹을 때마다 곱이 쫙 나와가지고. 자 이거는 호주산 소곱창인데 한우 곱창이랑 제가 맛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확실히 다르다. 다른 점은 한우 소곱창보다 소주산 소곱창이 좀 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고소한 건 근데 한우 소곱창이 훨씬 더 고소해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호주산 소곱창에도 곱은 진짜 꽉 차 있어요. 막 이렇게 곱이 묻어 나와요.
곱창대창 구우실 때는 기름 튀기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곱창을 마저 잘라주겠습니다. 와. 자, 앞접시에 있는 곱창에다가 김치랑 같이 올려서. 아, 김치랑도 잘 어울려요. 저는 곱창 통으로 먹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잘라서 먹는 게 좋아요. 통으로 먹으면은 씹기가 힘들어가지고. 대창은, 어우, 지금 불을 피워놨더니 뜨거워져가지고 식혀놔야 돼요. 식사하시나봐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역다 건너편에서 지금 컵라면 끓여 먹고 있네요. 저 불닭볶음면 한 입만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빨리. 위님 앞덕이면은 동그라미를. 어, 욕했어. 아, 야!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아.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 줄게요. 근데 이거 제가 산 거잖아요. 근데 얼굴에 여기 불닭 소스 잔뜩 묻은 거 좀 닦으시면 안 돼요? 아, 이게 멋이에요. 아, 멋이에요? 불닭 아유.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여러분, 불닭볶음면 멱다한테 한 입 얻어냈습니다. 자, 곱창이랑 불닭볶음면이랑. 뭐야? 뭐 갑자기 푸파해. 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와. 아까는 한우 소곱창 곱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엔 호주산 소곱창의 곱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호주산 소곱창도 곱이 진짜 꽉꽉 차 있어요. 곱은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약간 조금 내가 지금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냉면이랑 같이 먹을 거야. 냉면 그 육수 있잖아. 살얼음 동동 띄운 딱 곱창 대창 먹다가 살짝 느끼한 거 올라왔을 때 그 냉면 육수 이렇게 싹 마셔주면은 아, 쑥 내려가거든요 진짜. 다음에는 냉면이랑 먹어야겠어요. 자 여러분, 곱창이랑 대창이랑 마지막으로 사이좋게 같이.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델킷에서 보내주신 한우소 곱창, 한우소 대창, 그리고 소곱창을 먹어보았는데요. 진짜 사장님께서 자부하신 만큼 안에 곱도 굉장히 꽉꽉 차있고 진짜 너무너무 고소하고 부드럽고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소곱창, 소대창을 자주 주문해서 먹는 편인데 진짜 개인적으로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최고예요. 맛있었습니다.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입맛에 따른 후기이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